3장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라고.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하는 중이다.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You are doing. 그렇죠. You are doing.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죠. 근데 doing의 뜻은? 그렇죠. 무슨 시 됐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는 중을. 영어 있으면 하는 중이죠. 하는 중이란 말을 하는 중이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하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Are you doing? 그러면 문장 완성.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뭐 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조금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죠.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난 설거지 하고 있는 중이야. I am, 그렇죠. I'm washing the dishes. 그러니까 똑같죠. wash의 뜻은 뭐였는데, 근데 뭐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붙여서 이게 저, 이 부분이 누가다고 비동사가 필요 있습니다. I'm washing the dishes. 설거지 하고 있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어디로, 아, 어디에서 그 성도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내가 찾을 수 있다.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만들면 되겠죠.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I can find.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세 번째 양념치고, find의 뜻이 뭐니까? 찾다니까, 여기에 be를, 뭐야? be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해보셨으면 좋죠. can I find? 하면 이제 묻는 말 만들 수 있을 조건이 됐고요.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where can I find? 그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the island. 그래서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The island의 발음은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닥도? 닥도 아닌데 독도인데 그치? 얘도 독도도 모르나? 그렇습니까? 자,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그섬 독도 너는 그섬 독도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 발견할 수 있어. 지도에서 여기 보면 돼. 이렇게 대답해 줄 건데, 그섬 독도 또쓸 필요가 없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야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독도를 한국의 동쪽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So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그래서 어디랑 어울리고요. It은 뭐 되셨어요? 그것은 그섬 독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너는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누가다? 양념치 썼고요. 내가 찾을 수 있나요? Can I find? I can find를 can I find 만들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요?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They will. 그렇죠. They will arrive.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념치고 arrive의 뜻이 뭐니까 도착하다라 하다시니까 they will be arrive 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들은 도착할까요? 그렇죠. Will they arrive?
자,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대는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됐습니까?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됐습니까? 자, 얘는 왜 붙었냐면은 그냥 구미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엇이죠? 무엇?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어디에요? 그래서 얘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를 그냥 언제 도착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봐도 되죠. 그렇죠? 그럼 언제 도착할까요? 하고 싶으면 When will they arrive in 구미인데 구체적으로 나는 시간이 알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까 when 대신 when을 써도 되지만 좀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달라고 할까 when 대신에 뭘쓴 거예요? What time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time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뭐 내일 도착할 거야, 오늘 도착할 거야가 대충 얼버무려서 오후에 도착할 거야가 아니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대답하는 사람이.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They will arrive. 누가 다 완성시켰고요. 아이고, R이 세 개나 있네. Here. 그렇죠. O'clock. 이렇게 하면 되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래서, 누가 니, 누가 다.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또 있네. 여기 또 있네요. They will arrive.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든 거죠. 됐습니까? 양옆이 들어있고, 하다신, arrive 같이 썼습니다. 자, at 3 o'clock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몇 시에. 그 다음에 here는 여기에 라는 뜻인데, 뭐 다시 왔어? 구미에. 여기가 구미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ime will they arrive here? In 구미?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왜 쓰는지도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세요. 왜 쓰는지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앞제비씨라는 곡 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전치사인데요. 오케이. 민철이도 이해도가 매우 높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너는 어디에서 그 책들을 빌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No. 그렇죠. 바로야. 바로. 바. 어. 바로. 바로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종류는 뭐다? 두 번째 하다시죠. 그러면 둔지 더든지 따져봤더니 그렇죠. You니까. 니가 빌린다니까. He 나 she, 그녀나 그 남자나 그것이 빌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리니? Do you borrow?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너는 책들을 어디서 빌리니? 그렇죠. Where? Borrow? 그렇죠. 무엇들?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너 책 어디서 빌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너는 빌린다? 너는 빌리니? 하다시 규칙대로 만들었고요. 오케이. Where do you borrow books? 됐습니다. 그러면 books는 책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책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린다 이렇게 되지만 책들이란 말 대신에 뭘 써도 되냐 하면은 그것들이라고 해도 되죠. 선생님 여기서 그것들이는 데인데 그것들이가 아니고 그것들을이니까 뭐든가요?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네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는 데이지만 그것들을 할 때는 됨으로 모습이 바꿉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뭐야? 펜이 걸려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Borrow them at the library. So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At the library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오, 나는 빌린다? 넌 빌리니? 그렇죠. borrow라는 하다시를 사용했으니까 do나 does가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them은 books. 그것들이니까 책들 대신에 되고요. 오케이. 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오늘 끝내겠는데? 오케이.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자, 계속해서 왜 너는 돈을 빌릴 거냐?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You can will 아이고 그렇죠. You will borrow. 너는 빌릴 것이다부터 만들어 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 아까는 그냥 do you borrow? I borrow. 양념치 없었는데 이번에 양념치가 들어갔죠. 자, 그럼 문명을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릴 거니? Do you borrow? 그러면 문장 완성시킬 준비됐네요. So why borrow? 와이 왜 바로 자 여기 선생님이 알려주긴 좀 아쉽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제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볼 거예요. 1번부터 다시 알겠습니까? 오케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바로도 익히고 잘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